특별히 우리 장애인 선교회 우리 원성 무대마다 저쪽에 앉으셔 우리 한번 장애인 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박수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 자가 홍보하는 교회 박수해 주시죠. 블로그라머니 교회, 청산하머니 교회, 검자라머니 교회, 국제하머니 교회, 인천하머니 교회, 대전하머니 교회, 베들레헴 주점대하머니 교회, 또 인터넷 교회, 성을 이루어지는 모든 분들이 깨끗한 교회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오실 분들과 전국에 또 불이 켜져 있네요. 잠오실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오늘 찬양이 풍성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예쁜 친구들 어딨죠? 예쁜 친구들 자리에서 좀 불떡 일어나고 의자 위에 올라서 주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아 예, 예쁜 친구들 오늘 잘 안 보이네요. 네, 우리 예쁜 친구들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쁜 친구들 축복하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나 봐요. 서 있다가 별말이 없어 그냥 툭컥 앉아버렸어요.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예쁜 친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등부, 고등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보기 어려우신 분들 오늘 봅니다. 어디 계시죠? 자네 시장 잠깐만 일어나주시죠. 중학생 아이고, 예, 저분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있어요.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네에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애매해요. 그죠? 나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교 다닌 지 한 10년? 아니면 나름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 청년, 우리 대학 청년으로 같이 오셨는데 자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시간에 말씀드리기 전에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금요일이지만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다음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수능생들 진학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학 그리고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고3들 중3들 초등학교 6학년은 뭐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어렵지 않지만 이 시간에 우리 수능 진학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로 의의 나무로 주가 이 땅에 심으신 쫓겨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들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으켜서